안녕하세요. 뿌띠제라입니다. 여러가지 제라늄과 스트렙토카르푸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카르푸스들은 보통 20종 이상 돼요. 그런데 얘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우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랫입술에 줄무늬가 들어간 먼로예요. 조금 있다가 보시면 와우가 나오는데요. 와우와의 차이점은 먼로의 아랫입술에는 줄이 있다는 거, 줄무늬가 가로로 있다는 거예요. 카타추타하고도 색깔은 비슷하고요. 카타추타는 줄무늬가 더 많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오리엔탈 아트라고 해요. 지금 많이 꽃이 진 상태고요. 8개, 9개, 10개 이 정도 꽃이 필 때는 앙증맞았죠. 앙증맞게 키가 작고 꽃 인심도 좋고 이파리도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라늄에 없는 색깔인 보라색, 청보라색이죠. 이것은 제가 가진 것 중 카르푸스 중에 가장 키가 큰 루비나예요. 루비나는 옆에 있는 사이즈랑 보시면 알겠지만 3배 정도 더 커요. 사실 우리가 무잎사귀 같다고도 표현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시원스러운 꽃잎도 보여주는 루비나가 예쁜 것 같습니다. 이 꽃은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진화예요. 저도 꽃이 피기 전에는 이렇게 빠글빠글 할 줄 몰랐답니다. 그리고 무늬도 과하지 않고 잔잔하고 예쁘죠. 겨우 두 송인데 이 정도 빠글거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존재감이 크고요. 꽃이 잘 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덩치에 비해서 꽃이 무거워서 지지대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와우! 와우! 진짜 와우! 함성이 나오는 와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와우와 먼로와 DS 카타추타는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와우가 가장 깨끗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줄무늬가 들어간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색감이 예쁜 꽃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과 프릴감이나 존재감을 보고 선택을 하죠. 지금 보시는 꽃은 할리퀸 레이스인데요. 지금 꽃이 핀 지 3일 정도 되고 있어요. 아직 덜 피어서 색깔도 더 보라색으로 변해야 해요. 청보라빛이고 조금 더 해가 있다면 짙은 색감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장마여서 며칠 동안 계속 해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옅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너무 예쁜 꽃이에요. 그 다음 꽃은 살몬 선셋이에요. 얘도 헛꽃인데 옅은 핑크색 같은 색을 가지고 있고 꽃의 특징인 꽃이 개수가 많고 덩치가 작고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기도 해요. 지금은 첫 꽃이라 꽃이 4개밖에 안 달렸는데 이런 아이들이 꽃이 많이 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핀 꽃을 보셨고요. 지금 8종이 피어 있고요.
10종 이상의 훨씬 예쁜 아이들이 꽃대를 만들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엔 여러분에게 다른 꽃으로 또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뿌띠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